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이 말.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빵 맛은 이제 그만. 나도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명품 빵을 먹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 매일 아침 손수 빵을 만드는 파티쉐.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맛이 아닌 예술을 음미하도록 하고, 똑같은 버거가 아닌 특별한 버거를 위해 수제의 진심인 이들을 만나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오드리가 찾는 곳이 있으니. 아,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햇번이 맛있는 빵을 먹는다고요. 빵냄새, 아, 갓 구운 빵냄새.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놀라시긴. 맞아요, 그 오드리 햇살. 어? 제가 빵냄새에 이끌려서 이곳까지 왔는데, 어딨나요, 빵? 너무 일찍 오셨어요. 빵 드시려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빵을 사랑하는 오드리 햇살이니까요. 빵이 나오기 전까지 빵 만드는 것을 구경할까요? 정호영 파티쉐는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듭니다. 손도 많이 가고 숙성되려면 시간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왜 천연 발효종을 고집하는 걸까요? 저희가 오픈할 때부터 만들어온 천연 발효종입니다. 천연 발효종은 이스트와 다르게 발효력은 낮지만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원하는 천연 발효종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빵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천연 발효종을 밀가루와 잘 섞어주면 빵의 기초가 완성되죠. 거기에 무화과와 견과류를 아낌없이 넣어주면 바쁜 아침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빵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장교를 전역하고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 제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어보자. 좋아하는 빵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프랑스에서 설립된 제빵학교 르꼬르동 블루를 수료했죠. 반죽 안에 든 버터가 녹지 않도록 밀대로 잘 밀어주는 것도 기술인데요. 수제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 냉동실이에요. 오븐이 아니라 잘못 넣으셨어요. 이거 다시 꺼내세요. 아, 빵은 원래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빵은 숙성과 발효를 거치면은 빵이 부드럽고 깊은 풍미와 소화가 잘 되는 빵이 됩니다. 숙성과 발효를 마친 빵을 재단하는데요. 손 가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균일한 모양이 되도록 잘 말아 놓으니, 아, 우리가 아는 크루아상이네요. 다시 오븐에 넣어 잘 구우면 드디어 노릇노릇한 빵 완성.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 어, 먹고 싶다. 유럽의 대표적인 발효빵 깐파뉴부터 올리브가 들어간 치아바타, 그리고 프랑스 과자 카놀레와 마들렌까지 맛으로 빚은 예술 작품이네요. 아, 멋지다, 수제빵! 아, 너무 맛있겠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파이팅, 오드리 햇살! 어느 빵집에서나 만날 수 있는 크루아상. 크루아상 이름은 같아도 맛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보슬보슬한 식감과 촉촉함. 마치 프랑스 목마르트 언덕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이잖아. 이게 내가 찾던 바로 그 맛. 솜처럼 부드럽게 찢어지는 빵만 봐도 촉촉함이 느껴지면서 자꾸자꾸 이 빵 저 빵 맛보게 되네요. 어때, 좀 빵 좀 괜찮으세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이건 뭐예요? 크루아상으로 만든 샌드위치예요. 어머, 안 먹어볼 수가 없지. 여기에 짭짤한 치즈랑 햄이랑 그리고 아삭하고 싱싱한 그 채소가 툭 곁들여지니까 이건 마치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테니까 자주 찾아오실 거죠? 당근 빵 따져. 이제 버거의 진심인 곳을 찾아가 볼까요? 아침은 프렌치식으로 즐겼으니까 런치는 아메리칸식으로 좀 즐겨볼까? 어디가 괜찮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점심으로 좀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으러 왔는데 제가 입이 좀 고급이거든요. 수제밖에 안 먹는데 여기는 햄버거만 있나 봐요. 저희는 직접 패티 고기를 반죽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구워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세 가지 소고기 부위를 혼합한 대합을 만들어 매일 반죽한답니다. 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향인데 이 부분은 전주에서 지금 육가공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육즙을 위해서 10번 넘게 서로 같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완벽한 배율을 찾아낸 거예요. 원하던 맛을 찾아 만든 패티. 대량 생산으로 만든 패티가 아니라 수제로 직접 만든 것이기에 그 모양도 꽃처럼 아름답네요. 속재료 굽는 것도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스노우보드 선수 생활을 했어요. 대략 한 20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각 1년에 4개월 정도 계속 외국에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린 나이에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햄버거였거든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팔고 있는 그 버거 상상 이상의 버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거의 매력에 빠졌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꼭 버거집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유명한 버거집들은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스노우보드 선수로 날아올랐던 시절도 있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활동했는데요. 직업 특성상 해외에 많이 가고 체류 기간도 길었기에 그때 맛있다는 버거 가게는 꼭 방문해서 수제 버거에 대한 꿈을 키우셨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저희가 만드는 버거를 고객분들이 되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결과물에 흡족해하는 고객들을 보며 행복한 사장님. 행복을 쌓고 쌓아 그 행복 도망 못 가게 꼭꼭 눌러봅니다. 빵 속의 패티와 신선한 재료뿐만 아니라 만족할 기쁨도 집어넣으신 것 같네요. 한국인데 미국 버거 맛집을 방문한 느낌. 아이도 잘 먹고 MZ세대 입맛도 사로잡으면서 고급스러운 수제버거를 즐길 수 있기에 찾아오는 손님들 리액션도 찐입니다. 일반 그 대기업의 패티랑 좀 다르게 사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다 만드시기 때문에 조금 좀 덜 느끼하지 않고 기름이 쫙 빠진 담백함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버거와는 다르게 뭔가 이런 패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불량나지 막 육즙이 잘 흐르면서 여기에 이 파인애플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국적인 맛을 내서 저 진짜 무슨 지금 하와이 해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미국스러움을 저희가 지금 추구를 계속 만들어 왔다면 이제 한국적인 것도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전주 속에서 아메리칸 수제 버거 드시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드시러 오세요. 매일매일 정성으로 손으로 만드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자신보다 행복할 당신의 모습이 좋아서이겠죠. 수제의 진심. 멋지다. 안녕하세요. 난 수진입니다. 제 이상형은 볼수록 아름답고 귀여운 스타일, 고고하고 기품 있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어? 진짜 난 알아요? 네? 난이요? 네, 난이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난초를 키우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화, 국화, 대나무와 함께 차분자라하여 귀한 식물로 대접받은 식물, 난입니다. 난은 세계 각지에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오래전부터 관상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난을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꽃 구경 가기 좋은 봄날! 화려한 봄꽃만큼이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예쁜 난초들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난을 집에 키우고 계신다는 특별한 농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난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태양이라고 합니다. 난초 농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난을 재배하고 중국으로 수출까지 하는 고태양 농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아요? 제가 요즘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와, 솔로나라! 일름보! 어디 가세요, 일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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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난초 농부의 농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다 난초입니다, 난초. 난초요? 네, 난초에 대해서 뭐 아시나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초는 처음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한 2016년도에 크게 그 저희 농장에 절도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요. 그때부터 난초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난초 농장 유리 출입문이 열리더니 수상한 남성이 기어들어옵니다. 얼굴에는 방독면을 썼고 몸에는 우위를 걸친 난초 도둑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농장에서는 희귀 난초 600여 분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어느 농장에 갔는데 그 가족끼리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손자가 같이 화분을 심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절도 사건과 중국에서의 경험 이후에 열심히 난을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난 농장을 운영 중인 고태양 농부. 다양한 난들을 키우며 난 사랑에 푹 빠졌는데요. 난 종류가 정말 많아요. 난 종류는요, 동양난과 서양난으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서양난은 꽃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한 반면에 출난은 조금 더 작고 좀 더 소박한 그런 멋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비싼 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어떤 거예요? 아, 저희는 뭐 엄청 많죠, 비싼 것들은. 근데 뭐 그거는 궁금하면
500원 달라고 하시네요. 일 열심히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수진 리포터, 오늘은 난제에 도전해봅니다. 도전! 일바지로 갈아입고 난초에 물을 주는 수진 리포터. 분무기로 조심스럽게 물을 뿌립니다. 촉촉해져라, 난초들아. 그런데 이거를 물 주시면 안 돼요. 아, 왜요? 지금 잘 물 주고 있는데. 이런 호스로 사용해서 이렇게 직접 물이 쭉쭉 이렇게 물이 빠지게 줘야 됩니다. 그렇구나. 뿌리가 붙어서 착생란이 있고요. 뿌리가 안쪽으로 지하 밑으로 들어가는 지생란이 있는데요. 물 주는 방법이 달라요. 이쪽 착생란들은 뿌리로 물을 줘서요. 직접 물을 흡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뿌리가 밑에 있는 난초들은 물을 듬뿍 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셔야지 뿌리에 물이 들어갑니다. 나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 분무기로 뿌리지 말고 뿌리까지 적시도록 물을 듬뿍 주세요. 어머 수진 씨, 난 화분 들고 어디 가세요? 광합성하자. 자, 햇볕을 받으렴. 예뻐라. 어? 어? 이게 뭐지? 와! 저한테 우산을 왜 씌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안초한테 씌워주는 거야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난초는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에 밝은 곳에 두시면 잎이 다 타기 때문에요. 반음지 식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줄 것만 지켜준다면 잘 키울 수 있답니다. 아직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오, 분갈이요? 네.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키웠는데요. 2년 정도 지나면은 이 비료나 이런 식재들이 오래돼서 썩을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갈이, 이 식재를 다 새로운 것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분갈이할 때는 소독이 필수! 소독한 가위로 뿌리를 손질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 이건 신화라고 하는 건데요. 새로운 촉이에요. 난에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손질한 후 새로운 화분에 난을 새로 심습니다. 이때 한쪽으로 빈 공간을 줘서 어린 난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화분에 흙과 난석을 채운 후 비료와 물을 주면 끝! 이게 화분을 분갈이를 분으로 옮기게 되면요. 이 분갈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 수분이 충분히 충족이 되지가 않으면은 여기서 많이 죽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네. 굉장히 난초의 세계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아, 엄청 다양하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여기 수많은 난초 중에서 가장 비싼 난초가 있을까요? 가장 비싼 난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특명 고가의 난초를 찾아라. 각양각색 저마다 다른 모양, 다른 크기의 난초 가운데 고가의 난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수진 리포터, 이리저리 둘러보고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거다! 동부님! 동부님! 네. 제가 찾았어요! 이게 바로 비싼 난초죠? 아, 이거는요. 석곡 경홍간이라는 난초고요. 이 난초는 대중성이 있고 그렇게 비싼 난초는 아니에요. 신나는 농부의 잠깐 난초 특강! 아, 보통 난초들은요. 이렇게 꽃을 보는 화예품이 있습니다. 화예품들은요 보통 이렇게 잎에 아무 색깔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여배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홍초라고 하는데요. 이 난초가 정말 귀한 난초입니다. 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유일하게 빨간 난초입니다. 그렇습니다. 난은 꽃으로도 즐기지만 잎의 무늬로도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식물인데요. 뱀 무늬를 닮은 사피난과 호랑이 무늬를 닮은 난, 잎 가운데 색이 있는 중투난까지 다양하고 특별한 난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딴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네. 이게 또 그 출란하시는 분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그 고귀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난초예요. 단엽에 중투가 들어갔잖아요. 단엽 중투라고 합니다. 다양한
다양한 난초들 가운데 고태양 농부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출란. 제가 수진 씨를 위해서 다양한 출란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여기서 가장 비싼 게 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큰 거보다는 작은 거. 그렇죠. 그리고 무늬는 내가 가장. 아, 이 난초는 한 700 정도 합니다. 700이요? 네, 여기서 가장 비싼 거는요, 이 난초예요. 아, 이 난초 한 2000 정도 합니다. 마무리는 이거 갖고 가요. 고태양 농부는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희귀란 재배에 성공했는데요. 중국과 일본까지 수출할 정도로 품질 좋은 란을 재배하고 있답니다. 특히 봄에 꽃을 피우는 출란은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중국 출란이나 대만이나 그쪽에 거는 키가 커요. 일단 키가 큰데 한국 출란은 사이즈가 아담하고 모양이 이뻐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쉽게 얘기해서 아담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평받는 한국 출란입니다. 고태양 농부는 다양한 출란을 재배해 많은 분들이 출란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나는 소소 취미인들의 작물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 있는 난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품종 개발을 해서 오히려 중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농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한국 출란을 비롯해 다양한 난을 재배하고 있는 고현만, 고태양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고고하고 기품 있고 아름다운 난 알아요! 볼수록 고고한 기품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식물 난. 집안을 화사하게 하고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어 반려식물로도 안성맞춤인데요. 청주에서 다양한 난을 재배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난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게 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따스하게 불어오는 봄 기운에 흠뻑 취한 양성화 리포터. 어? 이거 무슨 냄새지? 어, 향긋한 냄새. 이 향긋한 냄새. 이쪽인데. 나른한 몸을 벌떡 일으키게 만드는 이 향긋함의 정체는 바로 취나물인데요. 맛에 취하고 향에 취한다는 봄 대표 나물. 취나물만 있다면 잃어버린 입맛은 도두고 몸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는데요. 고흥의 청정 자연이 길러낸 봄의 보약. 취나물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싱그러운 봄 햇살 속 푸릇푸릇 연그러가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고흥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이게 초록초록함이 네. 약간 제 마음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죠? 취나물이요. 취나물. 예. 요 고흥에서는 해풍을 타갖고 취나물이 나온 게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취나물이 근데 이거 지금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야. 작다 봐. 또 눈 드란 말 하지 마시오. 너무 약되면 안 될게. 너무 이쁘 마. 토끼가 된 기분이야. 좋네. 예. 아, 너무 맛있네. 예, 맛있어. 어머, 이거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번 같이 해보게요. 이거 조금 애래갖고 이렇게 손으로 짜네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취나물 수확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기술이 필요한데요. 취나물을 한 포기씩 잡고 흙과 뿌리가 만나는 지점의 윗부분을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새참 드세요. 엄마, 새참 드세요. 이 새참이에요, 지금?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취나물로 만든 네. 쉐이크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식. 취나물 쉐이크. 네. 네. 저희가 취나물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데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네. 고민하면서 개발했는데요. 네. 네. 취나물이 쓸까? 어떨까? 궁금하시죠? 일단 맛해보시면. 조금은 생소한 취나물 선식. 과연 맛은 어떨까요?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저도 드시면 취나물 한 줌을 저희가. 먹은 거예요? 네.
20g을 여기다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아홉 가지 곡물하고 곡물도 다 유기농이에요.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제가 더 힘을 내서 네. 열심히 더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고 가세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흥 취나물은 비옥한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그 맛과 품질은 전국에서 알아준다는데요. 고흥 취나물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 취나물은 보통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인데요. 고흥에서는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향긋한 취나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가공하고 있답니다. 야, 지금 저희가 취나물을 밭에서 딱 해와가지고 세척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세척은 그냥 물에만 싹 씻는 게 아니네요, 이게? 그럼요. 네. 이렇게 깨끗이 해야 먼지도 떨어지고요. 네. 저기 벌레 같은 거, 이 물도 자연물이지만 진짜 이렇게 깨끗이 합니다. 밭에서 갓 수확해온 싱싱함 그대로 고흥 취나물을 사시사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취나물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보통 그냥 취나물 하게 되면 사실 취나물로 그냥 나물 맞춰서 이렇게 먹는 이 정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건 좀 다른 요리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봄에 나는 취나물이 가장 보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장아찌를 개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스가 저희만의 특급 비법이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새콤달콤한 피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클과 장아찌의 장점을 모아서 소스를 개발했는데요. 짜지 않아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비법 채소로 만든 소스입니다. 중독성 강한 맛으로 봄철 입맛을 돋우는 매력 만점 취나물은 다양한 요리도도 변신이 가능한데요. 향긋하면서도 담백한 취나물 전은 기본. 취나물의 향은 물론 나물 자체의 쌉싸름한 맛을 한껏 살린 나물 무침은 살짝 데친 후 최소한의 양념으로 버무려주기만 하면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취나물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칼륨 등이 풍부하다고 하니 봄이 내어준 선물임은 틀림없는 것 같죠? 여러분! 취나물 빠리타임 하겠습니다. 야야 아, 취나물이 이 정도예요. 이 전도 취나물이에요? 네, 취나물을 종종 썰어서 네. 한번 드려볼게 드셔볼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전으로 간다는데 이게 향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흥의 특징은 네. 된장에다가 나물을 무쳐 먹기도 하거든요. 아, 취나물구나. 이게 진짜 전통 네. 오리지널. 어떠세요? 이거죠. 취나물 그냥 나물로 무쳤을 때 특징은 뭐냐면 네. 첫 맛은 된장 맛이 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취나물의 향이 점점 더 네. 깊어진다는 네. 거. 저희들이 했던 네. 취나물로 가지고 네.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장아찌하고 고기만 한번 싸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네네. 딱 오늘 아침에 땄던. 맛있다. 맛에 취하죠? 제가 얼지만 하면은 바람이 이 정도 불고 머리가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멈추거든요. 멈추지 않잖아 내가. 맛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요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게 취나물 밥입니다. 네. 이 나물은 좀 특별해요. 보통 나물을 말리면 네. 불리거나 삶아서 밥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얘는 씻어놓은 쌀위에 찢어서 뚝 붓기만 하면 바로 밥이 돼요. 밥 위에다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지나물로 가능하니까 말해 뭐해. 이거는 생취. 저희 생취를 이제 삼겹살 쌓아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와. 취나물이라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 가공을 하거나 제조를 하게 되면 향이 좀 약간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취는 생으로 먹거나 무쳐 먹거나 구워 먹거나 장아찌로 찍어 먹거나 밥으로 해서 먹거나 그 취의 향은 오롯이 살아 있어요. 향도 좋고 맛은 더 좋은 취나물은 면역력 강화와 혈액순환에도 탁월한데요. 취나물과 함께라면 봄철 건강 걱정할 필요 없겠죠. 아,
아, 오늘 제가 고흥에 있는 취나물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봄 기운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취나물 드시고 봄에 취하고 향에 취하고 맛에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봄의 매력 취나물과 함께 하시죠. 아, 취나물에 취한다. 향긋한 봄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고흥에서의 하루. 나른해지기 쉬운 이 계절 쌉싸름한 향과 맛으로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고흥 취나물로 봄의 매력에 흠뻑 취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기는 광안 종합시장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이곳에서 부산을 같이 소개해 주실 우리 외국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외국인분은 진짜 찐 부산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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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두 분이서 나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사신 지? 아, 한국 16년 전에 왔어요. 하지만 여기 동네에 2년 동안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16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셨구나. 네. 아니, 근데 굳이 부산에 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날씨도 좋아요, 사람도 좋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오늘 가득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여기 동네 매력이 나이 많은 분도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핫하는 장소도 많이 왔어요. 카페. 예. 야, 광안 종합시장이 이런 데라고 저는 지금 약간 충격 먹었거든요. 네. 와, 신기하다. 와, 여기는 시장 골목 아니에요, 그쵸? 네. 시장은 딱 시장 느낌일 것 같은데? 여기 옛날에 시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술집하고 식당 많이 생겼어요. 아, 여기 안에? 네, 밤에 너무너무 핫한 장소. 겉은 시장 같고 살짝 클래식한 느낌이 있지만 안쪽에는 핫플레이스가 다 들어가져 있네요.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다. 네. 태권 씨께서 첫 번째 장소로 광안 종합 시장을 골랐으면 네. 두 번째 장소로 어디로 가나요? 아, 광안 갑시다. Let's go to 광안리. 광안리 비치. 광안리 비치에서는 유명한 게 너무 많은데. 오케이. 일단은 secret. 오케이. 쉿. 오케이. 가시죠. 광안리 갑시다. 비치. Let's go. Let's go. 와, so beautiful, right? 너무 멋지다.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yes. 광안리는 왜 온 거예요? 오늘 우리 SUP 탈 거예요. SUP? 예, SUP 알아요? 네. 어, like surfboard 같은 거서 우리 그냥 저기에서 파도도 하고 광안 대교까지 갈 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태권 씨와 함께라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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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헤드를 앞에 두고 어깨 넓이 정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와우, 와우. 이번에 안 되지, 이번에. 재밌었어요? 예, 소원이. 죄송한데 입이 풀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저기서부터 이렇게 좀 저으면서 오다 보니까 네. 처음에 그 약간의 그 힘들었던 거 싹 사라지고
진짜 이 광안리가 360도 파노라마로 쫙 보이는 거예요. 네, 다 볼 수 있어요. 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또 SF의 성지 또 광안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 여기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여기를 추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부산 광안리 있는 기념품 샵. 그래서 혹시 부산 기억하고 싶으면 여기 기념품 살 수 있어요. 사람 직접 디자인도 했어요. 여러 가지 기념품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한번 구경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광안리에서 추억한 것들 있잖아요. SUP도 탔고요. 우리 걷기도 했고 한번 엽서로 만들어 볼 건데 뭐 그리실 거예요? 네, 나 아마 SUP. SUP? 저는 이 풍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풍경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Okay. Let's go! All night, all night.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앞에 so high 너와 내 눈빛이 마주칠 때 태근 씨, 잘 만들었어. 되게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여기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또 크림하고 또 풍경도 보고 너무 좋아요. How about you? 어땠어요?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오늘을 담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어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광안리나 해운대 많이 오시는데 네.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보드도 타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같이 소품샵에서 또 아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꽉꽉 눌러 담아서 이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yeah,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2030 월드 에스포 부산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나중에 외국인분들 오시면은 요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타가지고 요렇게 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태관 씨의 코스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아, GP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지금 이제 살짝 몽롱한 이 시기에 우리 헤어져야 되나요, 근데? 아쉽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 한 번 더 다른 것도 할 거예요. 다시 광안대교 가서 yeah? 하지만 지금 다른 곳 탈 거예요. 야경부도 봐야 돼요. 오케이, let's go. 오케이, 갑시다. Yes! 오늘 파티네, 파티. 여기 지금 다른 방향으로도 광안대교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야경이 그냥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Like, 하루 종일 부산 다른 매력이 있어요. Like, 아침에 우리, like, 햇빛 받고 햇빛 you know, 받고 SUP 타고 지금은 야 타고 야경 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와. 여러분 제가 지금 광안대교 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고 있는데 맨날 출퇴근에 저거 지나가기만 했지. 우와, 오 이거 안 닿아요? Oh my god! No, it's very close. Marine City 있어요. 봤어요? 네. 너무 예쁘다. 저기 아마 부산에서 대표 아마 야경에서 제일 멋진 장소. 그래서 사람 저기에서도 사진 많이 찍고 맞아. 그리고 야타면 저기도 잘 볼 수 있어요. 부산의 매력. 부산은 이런 도시다. 부산 너무 반짝반짝 도시. 왜냐하면 낮에도 바다 너무너무 빛나요. 그리고 밤에도
부산 건물들 광안대교도 빛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짝반짝 도시예요. The 2030 Expo, if it's in Busan, it will be awesome. 혹시 부산 2030년 엑스포 있으면, 월드 엑스포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외국분들 여기 부산 알아야 돼요. 부산 제일 멋진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도 알아야 돼요. 부산 2030 World Expo 좋겠어요. 부산 파이팅!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된 산불은 삽시간에 최초 발화지를 지나 경포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많은 진화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진압은 쉽지 않았던 상황. 소나무가 빼곡한 야산이 거대한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기둥이 반쯤 잘린 소나무 한 그루에 연신 물대포를 쏩니다. 도시를 초토화시킨 강릉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나무입니다. 부러지면서 그냥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우집 아저씨하고 둘이서 끌어왔는데 못 가겠더라고.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은 잘린 나무의 파편을 한 대 모아 살핍니다. 주변 전신주에는 전선 하나가 끊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산림당국과 한국전력은 강풍에 소나무가 부러지며 전선을 건드리거나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불꽃이 불이 잘 붙는 주변 소나무로 옮겨붙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 발생한 강릉 산불은 불에 취약한 심엽수림을 중심으로 빠르게 민가로 퍼져갔습니다. 겨우 몸만 대피하는 주민들과 산불 진화 요원들이 뒤섞여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헬기 진화도 어려운 상황. 몸조차 가누기 힘든 바람 속에서 불덩이는 순식간에 여기저기로 번져나갔습니다. 휘몰아치는 불길은 지나가는 자리마다 상처를 남기며 나아가다가 경포호수 인근까지 도달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택 밀집 지역, 화마에 삼켜질 극박한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이제 관리실이나 이제 관계자들만 좀 남아서 소화전 가지고 인근에 이제 물 좀 뿌려가지고 저 끄고 했었죠. 연기가 아주 촉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 시야가 가려지고 잘 안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네. 산불이 발생한 그날 저녁, 화마를 피해 대피소로 대피한 이재민들은 오갈 것 없는 몸을 차가운 매트에 의지한 채 놀란 마음을 다잡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오후에 내린 잠깐의 비로 산불은 속강 상태에 들어가며 산불 발생 8시간 뒤인 4시 30분경 주보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죠. 잠부를 잡기 위한 진압대원들의 노력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찾은 산불 현장.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들만 화상 자국처럼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지난 하루가 악몽이었을 주민. 그 심정은 오죽할까요? 나와보니까 저쪽에서 연기가 너무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 터졌구나. 집사람이 와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몸은 피해자라고 바로 그냥 나갔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싹 타버린 거예요. 생각하면 눈물을 나고 목이 메가지고 말을 못해. 주변이 온통 잿더미가 되어버린 와중에도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주민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산불이 다시 일어날까 집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불쏘시개들을 정리합니다. 동네가 다 제밭이니 뭐 앞집이고 뒷집이고 옆집이고 어제 산 집이 있어야지 뭐 다 파는 거. 아이고 오늘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 산불이 진압된 후에도 119 대원들에겐 마음을 쓸어내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은 뭐 밑에도 이제 불이 남아있거든요. 혹시 지금 뭐 여기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지금 정리하느라고 차가 있는 거예요. 산불 타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타버린 잿더미 밑에 혹시라도 잔불이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 숨어있는 작은 불씨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속에서 한때 이곳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덩그러니 남은 그림뿐입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날 그 어제 불이 났을 때 저희 시어머니 집이 지금 전소가 됐어요. 불이 나셔가지고 저희 집을 대피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장사를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장사 가게는 문 닫는 게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신랑이 의용소방대에서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냥 가게 문을 닫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힘든 분들한테 커피를 제공하자 이렇게 뭐 그런 마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산불이 온 산을 삼켜버린 와중에도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멀쩡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은 놓이지만 다른 집은 뭐 좀 마음 아프죠. 어제 돌아가신 분도 저희 당숙 드시고 이제 그 아유 뭐 나무가 너무 멋있었는데 이제 뭐 수검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마음이 아프네. 예. 흉포한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깨어진 유리와 형체 없이 타버린 집들뿐입니다. 마치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 산불이 얼마나 잔인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불은 그런 강풍 자체를 어제 처음 봤다는 얘기죠. 이런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녀. 불이 그냥 저기 산에 불이 오면 저기서 그냥 불이 덩어리가 날아서 이렇게 건너 오니까 전 마을이 이렇게 초토화된 거는 불덩어리야 완전히. 정부에서 하여튼 뭐 특구라도 선정해서 특별 조치를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네. 다 타버린 현장에 남아있는 건 한숨과 눈물뿐.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화마가 무참히도 핥히고 간 강릉 산불. 이재민들의 빠른 쾌유와 신속한 복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